이해했어요. 이런 상황이 갑자기 이제 우리 일통왕 갑자기 여기서 물이 샌다 그럴 때 이제 멘붕이 터져요. 이거 있으면 이거 있었으면 나 왕 안 썼어도 됐어. 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태능 디케입니다. 이제 한번 SD상사 고창한 차장입니다. 아니 예, 많이들 한번 예전에 한번 뵀었었잖아요. 저 네. API 제품과 그리고 이지라이프 제품 그리고 닥터베슬러 제품 한번 사람들이 많이 안 써봐서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 좀 알려줘서 한번 찾아갔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이전한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로 찾아오셨는지 한번 스튜디오를 이전하셔가지고 저희가 궁금해서 사장님께서 좀 찾아오라고. 저도 많이 궁금해서 물려봤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아쿠아리움 밍스터 제품 중에 획기적인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좀 소개해드릴게요. 아시죠? 예. 좀 완전 대박 제품을 하나 좀 갖고 오셨는데요. 오늘 일단은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네. 제품인지 한번 소개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짜잔. 자, 요 제품인데 올카 라인이에요. 네. 올카 라인은 보통 그 관리, 유지 관리 용품들 위주로 브랜드 형성된 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다 접착 유지예요. 그러면은 네. 어떤 거 먼저 요거 요거부터 네. 올카 슈퍼 겔 슈퍼 블루. 아, 겔 슈퍼 블루는 요거는 접착제인데 보통은 이제 수중에서 접착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특별히 솔벤트 성분이 없어요. 솔벤트 성분이라는 거는 휘발 제품인데 붙이면은 빨리 마르게 휘발되는 그런 성분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딱 봤을 때는 그냥 강력 접착제 같아요. 네, 생긴 것도 그런 네, 거지. 네, 아무래도 유해 성분이 없기 때문에 생물에 전혀 무해하다는 거. 수족관 전용. 네, 수족관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수초, 뭐 아누비아스 네. 음성 수초들이나 네, 네. 뭐 이런 것들 붙일 때 사용하는. 네, 네. 산호를 락에 붙여도 되고요. 아, 산호로 붙일 때도 네, 쓸 수 있습니다. 써봐야겠네. 네.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좀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외에도 소품만 소품들 붙여도 되고요. 수조에 넣으실 소품. 넣을 소품. 네. 아, 네. 뭐 수중에 넣을 수 있는. 주시는 건 목이 다세요. 아, 이 젤이 물이 물 같은 액체가 아니라 약간 끈적끈적한 아, 점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솔벤트 제품이 없다. 뭐 나온 제품이라 안심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올카 언더 워터 블루라는 제품인데 말 그대로 수중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물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수조를 운영하다 보면 수조가 가끔 터졌다, 물이 샌다. 네.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수조가 터질 수도 있나봐요. 터질 수 있어. 아, 네. 한 번도 뭐 연장하는. 항 터지는 거보다는 새는 거가 제일 그렇죠, 많죠. 예. 새는 거 많고. 조금씩 새는데 그때 이제 소비자분들은 당황해가지고 큰일났다. 네. 보통 글을 많이 올리시는 거 그랬을 거예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새는 거 많고 애기들 음집은 깨지죠. 뭐 쳐서 네네네. 그런 경우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있어요. 뭐 해수왕 운영하다가 옆에 이렇게 샌다던가. 그래서 해수할 때는 특히 진짜 긴급하잖아요. 산호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때문에 바로바로 수족관 연락해서 풀 세트로 사야 되거든요. 위에 또 위급은 잘 안 팔아요. 선프였으면 선프 세트를 사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있으면 이거 있었으면 나 왕 안 썼어도 됐어. 보통은 실리콘에서 문제가 생겨요. 아, 네. 이거 실리콘에 네, 좀 오래되거나면 네. 근데 이거를 물 속에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좋네요. 네, 바로 그 벌어진 부위나 손상된 부위 바로 넣어가지고 발라주면 하면 바로 밀봉돼요. 아, 네. 아 난 이건 네. 몇 번 당한 적이 있어서 네. 진짜로 이건 너무 특히 해수 같은 경우는 더 당황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어항들 이런 어항이 갑자기 이제 우리 일통어항 갑자기 여기서 물이 샌다 그럴 때 이제 멘붕이 터지거든요. 진짜 물난리 나고 네. 그럴 때 급하게 이거 비상용으로 쓸 수 있고 그렇죠? 비상용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가정에도 뭐 쓸 수는 있겠지만 수족관이나 이런 아쿠아리움 그런 쪽에서 더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유지보수. 왜냐면 좀 유지보수 큰 어항들도 많고 긴급하게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인기적. 저희 가져도 돼요? 이거 드리겠습니다. 아, 아 예. 언더워터 마음이 갑자기 든든해졌어. 네, 언더워터 안심하시고 네. 자, 다음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건 배설 먹이네요? 아니, 먹이는 아니고요. 소금인 거 같아요, 소금. 보여요, 보여요. 네, 이게 소금인 거 같은데. 쌀알같이 됐죠?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다다다다닥닥닥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약간 그거 같은데 옛날에 아버지 그 있잖아요. 그 정장에 있는 냄새나지 말라고 넣는 그 뭐죠? 나프탈렌. 오, 예, 나프탈렌. 어떤? 네, 옛날 사람들이 이제. 야, 나프탈렌. 이건 뭐죠? 네, 어쨌든 접착제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고체지만 이제 온도가 높게 되면은 이게 연성으로 변해요. 그래서 주물러서 이거를 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를 뜨거운 물이나 물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죠. 아, 근데 이건 보수용은 아니고 그 산호나 뭐 음성수초나 이런 걸 접착할 때 붙여서 그다음에 실을 나누시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굳어져요. 아, 저희가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볼까요? 네네. 한번 볼까요? 테스트 한번. 잠시만요. 뜨거운 물 받아왔습니다. 예. 한번 이제 뭐 녹여 볼 텐데 굳이 이것도 어쨌든 접착용이잖아요. 네네. 굳이 제 생각으로는 이걸 쓰도 되는데 이걸 굳이 써야 되는 이유는 또 있나요? 아, 이거는 이제 그 주물러 보시면은 네. 이렇게 덩어리처럼 이렇게 굳어지기 때문에 네. 그 뾰족한 부분이나 잘 접착하기 어려운 부분에 중간에 연결 부위를 이렇게 접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J타입을 했다가 경화가 돼서? 네네네. 그래서 농도가 다르구나. 네, 이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투명하게 변해요. 투명하게 변할 때 그때 이제 꺼내서 눌러주시면 돼요. 온도는 40도? 보통 70도? 70도. 3분 정도 넣는데. 동이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와볼까요? 동이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와볼까요? 이거 미지근한 물이에요? 이거 아예 뜨거운 물 해야 돼요? 거의 적은 물로 하면 돼요. 온수 동시에 네. 뜨시면 돼요. 네. 다시 좀 더 떠오겠습니다. 자, 다시 좀 더 뜨거운 물 떠오겠습니다. 네, 뜨거운 물 떠왔습니다. 네. 한번 넣어볼게요. 네. 바로 변하네. 여러분, 70도 정도 하셔야 된답니다. 바로 변하네요. 네. 오! 이해했어요. 콧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온도 상태에서 붙여주신 다음에 실온에 나누시면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불편할 줄 알았는데 되게 편하네요.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또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다시 또 연해지고 재사용이 된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는 테이프라고 적혀있거든요. 전기 테이프인가요? 전기 테이프는 아니고요. 재질이 달라요. 생긴 건 전기 테이프인데 네. 이거는 네. 점성이 없어도 제 생각엔 이렇게 당겨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수 방지를 위해서 이쪽도 점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기 테이프랑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차별점이 있어? 전기 테이프는 네,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경화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찢어져 버리거든요. 요거는 그런 염려는 없죠. 자, 오늘 한번 이렇게 올카 제품 뭐 접착 관련된 제품들 한번 소개해 주시러 오셨는데 네. 이 중에 어느 게 좀 마음에 좀 괜찮으세요? 한번 이건 진짜 써볼만하다. 저는 진짜 너무 당했기 때문에 요거 언더더 너무 당했어요 진짜. 네. 그 특히 해수 테이프로 막 집에서 붙여놓고 테면 안 되니까 옆에서 삐져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 있는 시간이 당했죠. 이게 한두 방울이 크거든요. 1분만 지나도. 그래서 테이프 막 붙여놓고 와 이거 어디 전화해야 되지 지금 급하게 어항부 갈 것. 그냥 선풍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해수가 다 거의 선풍이니까. 그래서 야 이건 때려치우고 하다가 사로값 생각하면 이제 살리게 되고 뭐 사람 몇백만 원씩 들어있으니까 어항에 100만 원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언더워터 좀 소름 돋았어요. 네. 뭐가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 테이프가 마음에 드세요. 이거 그냥 제 느낌으로 봤을 때 그냥 한번 만져봤을 때 좀 짱짱하게 이렇게 당겨서 해놓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그럼 받아서. 마리오 마리지한테 소개해드릴 의향이 있어요? 뭐 전혀 소개해드릴 마음 없습니다. 왜 걔 배강공이잖아요. 배강공. 네? 걔네가 배강공인데. 자 저는 아니 왜 소개를 안 해드려요? 뭐요? 너. 제가 아니야. 제품에 만족을 하는데 네. 왜 소리가 안 들려요? 마리오 마리지 아니에요? 적응 못하신 것 같아요. 자, 마리오 마리지가 뭐 실제로 있다면 소개해 주고 싶은데 아무튼 저는 요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짜. 자, 마지막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여기 지금 처음 오셨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수죠? 하나 픽, 원픽. 저는 여기
아, 민물고기. 아. 어떤 실물을 이제 또 영상으로 많이 보셨잖아요. 네, 영상으로 봤는데 물고기들이 너무 건강해 보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피라미드 좋아하거든요. 갈색 나온 피라미드를 좋아해서 아주 역동적이고 멋있어요. 아, 그래서 아까 자, 지금까지 SG 상사 우창원 차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온 올카 제품들, 요거는 그냥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검색하셔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뭐 스마트폰 없어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SG 상사 우창원 차장 이케였습니다. 네. 안녕. 아, 이거 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